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끝장났지. 약간 냉댕이지. 어쩌면 사무실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냉댕이. 잘 가요. 네. 아, 다음 오지 말고요. 네. 저희 어떤 건가죠? 여기 저도 올해 처음 왔는데 소니 SIPS라고 연말에 소니라고 함께 하시는 작가님들이 모셔가지고 큰 파티 같은 거 여는데 저희가 이번에 SMDB가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참여가 돼가지고 SMDB 브랜드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제품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저희 SMDB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오고 있고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스 한 번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행사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SMDB가 자리 배치를 받았고요. 저희가 기존의 포터블 라인으로 진행하던 제품들 240 그리고 120 그리고 이제 500 라인을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모델 부스가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저희 SMDB B240을 플립 서포트 박스와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또 최초 공개하는 저희 플립 사각 서포트 박스 라인도 지금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관략 때문에 멈추는 상황. 네, SIPS 브랜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매우 환영합니다. 포터블 루인, 주인, 회복만. 네, 이렇게 저희가 동료들이 지금 저희 회사와 마지막으로 회사 디자인 뭐 어떤 거 마지막으로 SMDB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SMDB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짧게 브리핑 하려고 하는데 10분 안에 하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한 14분 정도 와. 그래서 어떻게 뜨리나 고민이에요. 다음 SMDB에서 김정우 대표님이 프레젠테이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MDB 김정대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SMDB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싼지를 찾다가 없어서 내가 차린 집. 사진가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찾다가 없어서 직접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시원해서 아동들을 찍어주는 사진가 출신이십니다. 사위들을 내려주고 키하자마자 그 손으로 찍어주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접 개발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희 SMDB는 성장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사진 작가분들입니다. 즉 저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저희의 성장 중에 키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품을 직접 돈을 만들었는데 내 사진가 동료분이 야 그 제품 괜찮으니까 전시회 나와봐라. 전시회 그냥 가셨대요. 또 저희가 국내 전시회에서 직접 갔다 보니까 포토키나라는 전 세계 전시회가 있다가 또 법없이 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39개인데 정말 받아갖고 저희가 베이스를 깔게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동족이라 리리즈로 성장을 해가지고요.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까라는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는 후발주자예요. 한국에 있는 사진 영상 기자재의 후발주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한국 기업의 신제품입니다. 동족이 릴리즈 회사에서 사진 전문 회사로 가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까지 국내 포토그래퍼 분들한테 만족할 이 말이 저희 대표님 기준에 통과를 해야 제품이 나오는데 정말 이때 통과가 필요하다.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처럼 국내에만 통과하면 되게 힘든데 대표님 통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대표님 기준으로 통과해 나온 제품들이 되게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한 장씩 보내주신 사진들이 그 한 장을 위해서 하루 또는 며칠을 보내시잖아요.
그런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타이어 가실 때 즐거움을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옆에 항상 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어떤 것 같나요? 폭발 전기였죠? 끝장 났지? 아니 뭐 이렇게 소니 프로페셔널 분들한테 저희 SMDB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플립을 못 보여드렸다는 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희 SMDB 플립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말미에 착!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SMDB 말씀드린 대로 사진가에 의해서 사진가를 위한 브랜드로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주시면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마스크도 이렇게 벗고 했어야 되는데, SIPS에서 제 얼굴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이 얼굴 좀 보시고 다음에 나한테 해주시면 맛있는 커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키 로봇 12번, 91번, 21번, 선생님 스피니버.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오늘은 어디 가나요? 집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협력 작가님들 거기 이제 인사하려고 온 김에 스튜디오도 새로 오픈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아, 날씨 아주 좋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이 대설특보. 지금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풍경인데 서울 시민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린 씨는 어때요? 느는 날에 맥모닝을 먹으면서 밖을 보니 참 로맨틱하고 좋네요. 지금 사실 사무실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약간 땡땡이지. 땡땡이치고는 제법 힘든 땡땡입니다. 어쩌면 사무실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땡땡. 저희가 어제 11시까지 근무했죠. 11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을 또 정연우 대표님이 저녁을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바로 숙소로 왔죠. 거의 뭐 굴러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 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나사 PD님, 예림 씨, 새로 바뀔 유니콘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건물 구경도 하시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눈까지 즐기시면서 이제 오늘 즐거운 자리 마감하겠습니다. 아, 그냥 그냥 됐고. 짜잔. 신발박스. 작가님의 성향이 보이는 스튜디오에 네. 왔습니다. 슈퍼마리오도 있나? 이렇게 왔다가 바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잘 가요. 네. 다음에 오지 말고요. 네. 소니 SIPS 행사를 갔는데 어제 스튜디오 투어를 타고 오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행사 갔던 거라든지 출장 갔던 거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영상에 보여지거나 하는 거 외에도 어떻게 뭐 생활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린 사원은 뭐 할 말 있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발 가요. 우리 이제 우리 오늘 만나지 마요 이제.